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이번에는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학습 전략과 양육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아이가 식신과 상관이 좀 두드러진 사주를 갖고 있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식신이 무엇이고 상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식신은 일관이 생해 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관은 일관이 생해 주는 것은 똑같지만 음양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강해졌을 경우에는 관성이 약해지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식신이 강한 아이일 경우에 월 자체가 월지가 식신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사주에서 두 개 이상 식신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자, 여기서 성격과 시간 관리, 그다음에 학습 유형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제가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을 해야 하는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식상, 식신과 상관을 포함해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중에서 식신은 먹을 식이에요. 이게 강하다. 식신이 강한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내 아이가 식신이 강하다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상당히 좀 집착을 많이 하는 성격의 아이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사교적이죠. 그런데 어떤 규율이나 또 형식에 매이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식신이 강하다는 것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유형일 것인데 그만큼 좀 느긋하죠. 이 아이는 아이답지 않게 느긋할 수 있고 상대도 여유롭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막상 시험을 치면 성적표를 잘 받아오는 유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간 자체를 좀 즐길 줄 아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예체능을 좋아한다거나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재미있는 일에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 계획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 영수를 해야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학원에 가야 하고 이렇게 빡빡한 시간표를 다이어리에 짜졌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간 관리 자체를 자기가 알아서 여유롭게 즐기는 형태니까 별로 터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학습을 시킬 때 이 아이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몰입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 보니까 알아서 잘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자율적이고 이런 학습 유형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에 빠져들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지내려면 다양한 과목에 흥미를 갖게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규칙적이고 규율적인 것을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강제로 어떤 학습소 같은데 이 아이를 배치를 해버린다거나 기숙사 학교에 보내버린다거나 이 아이의 의견보다 부모의 의견이나 교사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집어넣게 된다면 이 아이 자체가 불편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것을 무조건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네가 시간표를 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습관에 배이도록 그것을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해지겠죠. 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질 거예요. 규칙적인 건 싫어하긴 하겠지만 결과를 품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론 공부를 시키고 다수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규칙에 대한 습득은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식신이 약한 경우를 한번 더 볼게요. 내 아이가 식신이 거의 없거나 식신이 약하다, 거의 글자를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장간에만 숨어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좀 힘들어진다거나 낯을 많이 가린다거나 또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학교생활을 해보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막 쭈뼛쭈뼛한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 맺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의 친구들 중에서 멀리해야 되는 아이들을 확실하게 끊는 게 어려워져서 계속 끌려다닌다거나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맺고 끊는 것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식신이 약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를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스케줄러나 다이어리를 짜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렇게 식신이 약한 경우에는 자기만의 방식이 중요해져요. 내가 하는 방법이 훨씬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마라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죠. 근데 자신만의 이 속도로 하는 것이 늘 불리한 게 아니라 어떤 위급한 순간에는 자기가 하는 방법이 당연히 먹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만의 속도와 자기만의 스타일 자체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좀 여유로울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아침에는 무엇부터 해야 되고 점심때는 또 저녁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일주일 단위마다 이렇게 급한 것을 이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여유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것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죠. 국영수를 공부하고 왔는데 문제풀이가 안 된다거나 또는 실제로는 이런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다양한 학습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해줘야 되고 이 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나 교사의 안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식신이 약한 아이인데 홈스쿨링을 시킨다. 이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학습 동기가 무엇인지가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또 활동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집 안에서 부모 영역이 너무 확장될 경우에는 이 교사나 또 부모와의 관계 신뢰가 깨졌을 때 이 아이의 학습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신이 약한 아이일수록 단체 생활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들여다볼게요. 내 아이가 상관이 강해요. 상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흉내내는 부분이 창조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또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상관이 특히 강한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상관이 강한 아이들은 어떨까? 첫 번째로 또 살펴볼게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기존대로 어떤 고정된 방법을 배웠을 때 이거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커요. 저도 이제 상관이 좀 강한 케이스인데 교과서를 볼 때 처음부터 보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뒤쪽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펼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상관이 강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시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끝까지 안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이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순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냐면 그만큼 편식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셔야 돼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해주신다거나 또는 백과사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들만 참고서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집을 사주는 거죠. 그렇다면 흥미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또 상관이 강할수록 이 말로 하는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요. 문장을 고르고 그만큼 좀 순발력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응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런 응용력과 활용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자기 표현을 먼저 하려고 하고 좀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시켜주는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고 또 체험학습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자기가 타고 태어난 장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는 건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일찍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특기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따봐라. 뭐 금융에 관심이 많으면 고등학교 때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가서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자격증을 졸업하기 전에 따도록 해라라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지고요. 자기를 그만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땀으로써 충족이 되겠죠. 그럼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약한 친구들은
어떠냐 또 살펴볼 수 있어요. 반대로 상관이 약해지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자신의 무엇을 좋다, 무엇이 싫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어요. 능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부분은 여유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그 여유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항상 과거에 안 되는 거는 현재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거든요. 원래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차곡차곡 단계별로 쌓아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알려줘야 돼요. 1등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기준선 이상으로 너가 결과를 해야 된다. 이게 결과주의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상관이 약한 아이들은 쉽게 좌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래야 여유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기 표현 방법이 떨어지고 부족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배려를 해줘야 돼요. 여러 시간을 두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한 또는 어떤 진학 과정을 대비한 준비와 훈련 과정이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 어떤 외국어 학습 같은 거 그런 거 하실 때 어떤 대회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기가 이해를 해야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암기만 시키게 되면 상관이 약한 아이들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되고요. 응용력이 특히 약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학 방법, 수학 풀이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도출하고 저렇게도 도출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상관이 약한 아이들에게 특히 더 강조해서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응용력이 약하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외국인 친구들과의 경험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좀 새로운 환경에 많이 노출을 시켜서 여행을 자주 시킨다거나 해서 상관의 이 약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좋은 해소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빨리빨리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니까 취미활동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취미활동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도 상관이 약한 아이들이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해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새로운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